안녕하세요, 주주 여러분. 제가 좀 전에 라방을 하면서 EMA 사용 승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그것만 따로 영상을 한번 뽑아볼게요. 지금 3월 26일 EMA 웹사이트에서 지금 나왔고요. 그 제목만 보면 2021년 3월 26일 여기 보이시죠? COVID-19 Treatment Article 5.3 Reviews. EMA concludes that regadenimab can be used in COVID-19 patients not requiring oxygen and at high risk of progressing to severe disease. EMA는 결론을 냈는데요. 레그담비맵에 대한 결론을 낸 거죠. COVID-19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고요. 보충산소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,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이 약을 쓸수 있게 권고를 한 겁니다. 여러분, 즐거운 밤입니다. 행복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. 토요일, 일요일은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의 레키로나가 수출할 건지 예상을 해보시는 그런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 부회장님이나 서회장님께서 오늘 주주총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지금 항체 치료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. 그 말은 일리나 리제네라는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. 미국에서 사용하기도 바쁘니까.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만든 레키로나주는 전략적 자산으로 국가에서 큰 소리 치면서 유럽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. 또 주말에 배 아픈 인간들이 많이 나오겠네요. 그죠, 여러분? 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주주들입니다. 여러분, 좋은 밤 되세요. 안녕.